뭐라고 소화제 좀 줘봐. 소화제는 왜요? 답답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른 소화제. 소화제 필요 없어요. 소화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자분 이쪽으로 누워볼게요. 환자분? 시간 없어요. 빨리요. 아이씨. 숨 한번 크게 쉬어볼게요. 왼쪽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숨 한번 참아볼게요. 힘드시겠지만 한번 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헬기 불러요. 뭐요? 심근경색 의심돼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니. 나 지금 말짱한데. 송쌤. 혜경이 연락해서 헬기 불러요. 어서. 심근경색을 청진만으로 진단했다고요? 청진만으로 진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일단 심전도부터 해봅시다. 좀 더. 들렸어.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다고요. 엠티즈 가져와요. 어서. 아, 네. 네. 보이스 박스 따라와요. 네. 정말 이 소리가 들렸어요? 네. 재거라, 부르자 혜경. 이 비슷한 소리라도 들렸으면 당장 불러야 돼. 동우 씨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빈말할 시간 없으니까 말 들어요. 내가 부를게요. 환자분 답답할 수 있으니까 단추하고 속옷 먼저 풀어드릴게요. 확실해요? 나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 헬기 오기 전까지 상태 모니터링 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한 거냐고요? 거의. 그럴려 보세요. 제가 직접 진단할게요. 최근에 왜? 쌤! 산소 포화다가 떨어져요. 산소 포화다가 떨어져요. 엄마! 사발 호흡 없어요.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정신 차려봐! 내보내요, 어서! 엄마! 인큐베이션 할게요.